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일단 옆에 있는 건 땅땅치킨, 여기 있는 건 땅땅치킨, 이렇게 두 개에서 3번 세트. 땅땅치킨 중에 3번 세트가 제일 인기가 많고 또 맛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감자튀김이 아니라 이 닭똥집 프라이드 닭똥집이에요. 근데 이렇게 감자튀김을 주신 거고, 얘는 아까 이마트 갔다가 샀는데 잠발라야 치킨이래요. BHC인가? BBQ의 잠발라야. 저 며칠, 한, 얼마 전에 시켜 먹었잖아요. 그거랑 맛이 얼마나 다른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얘는 3번 세트에 있는 허브 순살. 그냥님 고맙습니다. 얘는, 얘가 허브 순살 맞죠? 자, 이렇게. 벤츠 덕후 회원님! 야, 초콜릿 100개 모았다가 한꺼번에 딱 감사합니다. 허브 순살. 회원님, 감사합니다. 얘는 고추가 땡튀리님한테 팬클 고마워요. 오. 아우, 치킨녀님. 치킨 먹을 때마다 진짜 100개, 100개. 맨날 치킨만 먹어야 되겠어. 치킨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들다님, 60개. 아, 힘들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이거는 원래 다 이런, 다 통들에 들어있는데, 이렇게 다 건져낸 거예요. 눈댕이님 한개 고맙습니다. 가격은 다 모르는 게, 제가 여기 있는 것만 산게 아니라 한꺼번에 계산을 한 거라서. 편지님 팬클럽 가입 고마워요. 아, 순살 진짜 맛있다. 좋아. 여기 소스는, 얘는 스위트고, 얘는 어니언 머스타드, 양파 머스타드. 때리님 고맙습니다. 10개. 따봉님도 한개 고마워요. 너무 많다. 이게 아구에 꽉 차게. 아, 얘가 불갈비예요? 아, 얘가 그럼 허브 순살인가 보다. 죄송해요. 얘가 불갈비고, 얘가 허브 순살, 그리고 얘가 닭똥집. 아, 죄송합니다. 잘못 알려드려서. 미키님한테 팬클럽 가입 고마워요. 얘. 네네가 아니라 그 뭐지? 이경규 씨의 돈치킨이나 국내 마냥 맛있어, 얘. 근데 후라이드도 같이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3번 세트. 승영님한테 서포트 고맙습니다. 얘가 허브. 아, 어쩐지 얘 허브가 없고 고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는데, 최달포님도 한개 고마워요. 위에 보시면 허브. 위에 이렇게 살짝 매콤하게 초록색깔 있는 거 고추. 진심 안경 좀 빼님 한 개. 그 유튜브에도 진심으로 말해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벤츠님, 진심 진짜로 안경 좀 빼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허전하지 않아요? 아, 뭔가 옷 벗은 기분이다. 자, 얘는 이마트에 파는 잠발라야 치킨인데, 이렇게. 얘는 살짝 이 안에 양념이라기보다 향신료 냄새가 날것 같아요. 맛. 아, 맵다.
존재할님한 게 고맙습니다. 아 이게 BHC인가 BBQ에 파는 그것보다 더 매워요. 와 안경님 떤 게 고맙습니다. 얘는 이마트에 파는 거는 거기 파는 것보다 조금 맵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매운 거는 머스타드. 버블주님 한 게 고마워요. 매운 거랑은 그 머스타드랑 땅땅은 정말 특이하게 김치를 줘. 왜 주지? 마리오님 다섯 개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이 땡땡한 닭똥집. 똥집은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 중에 하나긴 한데 그래도 저는 호에 가까우니까 김치 대전이라 홍대 만주? 아 얘는 똥집은 딱 바로 나왔을 때 먹는 게 짱인 것 같아요. 여리님 아홉 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얘는 매운 소스겠죠? 별로 안 매워? 음료수님 한 개 감사합니다. 보기는 되게 불닭같이 매워 보이는데 안 맵다고? 아우디님 11개 감사합니다. 안 맵네. 와 달어. 아 불갈비 소스 이 소스 자, 치밥 치킨이랑 밥이랑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저도 그렇게 먹는 거 좋아하는데 오늘은 패스 할게요. 와 땅땅 괜찮아. 밑에 그거 종이 자 그리고 지금 본방에 매니저님이 오늘 안 계셔서 채팅창이 조금 그렇다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우리 채팅창 조금 잘해줘요. 너무 그렇게 욕이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오늘은 제가 그냥 바로 블랙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젓가락 안 쓴다고 뭐라 하시는 분들 알겠어. 여기 매너 채팅 해주세요. 커브도 괜찮아요. 이게 순살인데 겉에는 바삭바삭하고 살짝 간장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땅땅 메뉴 전체적으로 좋아. 근데 땅땅 치킨 처음에는 웬 한 80% 정도가 세트 3번 얘네가 지분율에 한 80% 넘게 갖고 있어요. 콜라
허브순살이랑 얘는 갈 부드갈비? 아 갈비 먹고 싶다. 돼지갈비. 돼지갈비 아 진짜 먹고 싶다. 조만간 한번 먹어야 되겠다. 내 잠발라야 치킨은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너무 매워서 허브 불갈비 소스에 찍어 먹으면 개꿀. 얼 얘가 허브 얘를 여기다가 아, 누나 어서 와요. 요즘은 블로그 같은 데다가 뭐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에다가 어디 맛집 막 그런 거 쳐도 하도 그런 거를 마케팅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엄연히 따지면은 진짜 맛집인지 아닌지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때는 그냥 가보세요. 아니면은 시기적으로 너무 한 달, 두 달 안에 그 포스팅 된 게 몰려있으면은 웬만하면은 그 알바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꾸준히 그냥 옛날부터 있던 거면 진짜 맛집.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전에 스마일 칼국수라는 데를 되게 좋아해요. 거기는 들깨로 이렇게 한 칼국수인데 매운 거 안 좋아하니까 김밥도 정말 맛있고 아 저희 매형이 하는 무한리필집 매형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너무 좀 그렇게 보여. 괜히 지인들이 하면 다 맛있다고 일단 하니까. 근데 얘가 진짜 제일 맛있어. 이 중에. 케이크님 모바일로 왔네? 아, 얘는 총 네 조각만 돼 있네요. 총 닭을 그냥 네 조각으로 잘라서 아, 얘 날개를 보니까 되게 작은 닭이구나. 작다, 닭이. CH님 한 개 팬클럽 가기 고맙습니다. 얘는 개인적으로는 다음에는 그닥 또 사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드네요. 자, BHC인가 BBQ 꽤 더 맛있어. 유승용 씨가 CF 찍으신 거. 아, 비비큐예요? 임지현 팬님 한 개 고맙습니다. 아,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먹어, 무섭게. 어? 케첩을 짜지 먹지.
얘는 감자가 요렇게 요 감자 아 피조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또 불도 신나게 보내라고 네 500개 주시고 나가셨네요 감사하단 말 안해야지 고맙습니다 잔바리랑 마요님 좋아 잔바리랑 마요님 별풍 한개 그리고 스티커 한개 오미자꾸님 한개 고맙습니다 피조님 5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잠바리 매운 거랑 마요네즈. 근데 안 할 수는 없지. 별풍 한 개 주셔도 감사한데 500개 주시면은 500배 감사하죠. 어이구. 매운 거에다가 이거. 맛있. 맛있어. 바보님 한 개 고맙습니다. 일단 얘를 빨리 먹어치우고. 좋아요님 한 개 고맙습니다. 아, 멍청하고. 근데 일부러 먹을, 빨리 먹을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나이팅게일님 4개 그리고 바람멜로드님 1개 서포터 육룡이님 5개 감사합니다 껍데기 여기다 마요네즈를 짜면 되지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그 본인이 이런 얘기 치고 혼자 킥킥 웃었을 거야 옥수수도 빨리 먹어라 옥수수 털어버리기 전에 채팅무시하면 탱크도 찾아간다고 혼자 킥킥킥 웃었겠지 다른 분들은 인상을 찌푸리실 테니까 블랙 할게요 재미없는데 초딩이나 막 어릴 때는 저런 얘기 혼자 막 웃기다고 생각하는 친 다음에 혼자 킥킥 대잖아 자, 똥집에 손이 잘 안 가는 게 역시 똥집은 튀긴 다음 바로 먹어야 돼. 아니야 얘네만 땅땅이고 얘는 이마트. 요렇게 자극적인 부위를 우리 고소한 마요네즈에 우빈님 어서와요 닭똥집도 땅땅꺼 얌얌쩝쩝님 한개 팬클럽 고맙습니다 뭐야 갑자기 왜 영어 써 우빈님 하이 사람 난감하게 땅땅 괜찮아요 이건 어디가서 추천해도 욕은 먹진 않을 것 같아 닭모래집이 닭똥집 호피님 한개 팬클럽 그리고 호수고가 많아요님 고맙습니다 아, 닭근이라고도 하나? 닭근이 뭐 닭똥집 길치님 10개 팬클럽 그리고 오기용님 한개 팬클럽 고맙습니다 무 옆에 노란색은 옥수수
이런 것도 줘. 빈국 꾸르님 색이 고마워요. 야, 이거 마요네즈 알려주신 분 분명히 나 놀리려고 그러셨을 거야. 근데 개이득이네. 근데 쓸데없이 맛있어. 빈꾸르르님도 11개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먹으면 맛없지? 이렇게 한 뭉탱이 잡아갖고 아유, 벤치님 한 개 또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벤츠님 따라 핫쇼킹에 머스타드 찍어먹고 친구들한테 혼남. 왜? 왜? 그런걸로 왜? 와, 이게 입이 되게 얼얼하다. 얘가 9,380원. 12월 사연님 50개 중계방에서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11월 4일님 고마워요. 네, 이마트 잠발라야. 이마트에 파는 잠발라야라는 치킨. 형님, 지금 현재 KFC 19,000원짜리 치킨이 13,500원으로 할인 판매 중이며 15,000원 구매 시 현금, 와, 5,000원을 줘? 나쁘지 않다. 저는 치킨은 다 좋아해요. 치킨은 뭐 동네 치킨도 좋고 닭이랑 튀김이랑 만나면 아 산삭순? 아 벤츠 SE님 별풍선 100개 팬클럽 가입 화끈하게. SD님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별풍 쏘고 싶어서 생방 왔어요. 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왜 SD를 SD를 할지 뭐라 이거. 아, 저거 하트야. 아유. 하트에, 하트? 아, 그런 거구나. 왜, 우리 다 그런 거랑 거리 뭔데 왜 신경을 써? 나만 몰랐던 게 아닐걸? 솔직히 몰랐던 분들 계시죠?
얘 잠발라야 순살? 잘못 찍었다. 추천 클릭님 한계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근데 상대방의 입맛을 모르겠으면 세트 3번 시켜도 정말 괜찮아요. 점순공주님 한 개, 아, 10개 고마워요. 아들님 어서오세요. 찔려. 근데 얘는 조금 아유 팬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얘는 조금 그래. 똥집은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만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건 매장 가서. 히로링님 한개 고맙습니다. 이게 매니저님의 유무죠. 고마워요. 히로링님 또한개 고마워요. 아, 이 치킨 뭐 겨우 이만큼인데. 해봤자 얘도 닭 작은 거고, 순살이라 양도 적고, 뭐 허브 갈릭은 적고. 아니요, 저는 세트 3번이랑 똥집이랑 따로따로. 이러니까 맵지. 요 속살에 이렇게 막 양념을. 자, 근데 지금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다 대답은 못해요. 그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다 자꾸 본인 질문 똑같이 올리시거나, 안 해준다고 계속해야 욕하시면은,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끼양님 한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가 대답을 안 하는데, 알고 싶으시면은, 뉴스 그 인터넷 검색해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아셨죠? 아, 밑에 재밌는 소스가 없네. 얘는 닭 근위튀김. 모래집, 근위튀김, 뭐 그런 거. 오곡은 10개 팬클럽 고마워요. 닭 모래집만 따로 팔아요.
수진이 5개 감사합니다. 에, 저는 뭐 하루 이거 먹고 운동하고 마트 가고. 케첩은 찍어 먹지 마세요. 좀 그래. 아, 이거 괜찮았지. 예, A1이랑 수빈이님 11개 팬클럽 고맙습니다. 케찹이랑 좀 괜찮았으니까. 얘는 A1 소스라고 그 뭐냐 바베큐 소스? 그게 있는데 얘는 이거 통째로 드시면 너무 시고 여기다가 데리야끼나 뭐 케찹 다른 소스를 같이 합쳐갖고 아닌데 아 그리고 며칠 전에 카톡을 받았는데 아니 되게 미친놈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아막 차라리 그냥 욕하면은 제가 차단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막 말을 너무 이상하게 해요. 막 변태같이 반말해주세요. 군대에서처럼 야야거리는 게 좋아요. 막대해주세요. 오막 소름 돋아갖고 난 처음엔 뭐 저한테 물어볼 거 조금씩 물어보는 그래서 그냥 다 대답해 줬는데 갑자기 왜 존댓말 안 해요? 모르니까 존댓말 하죠라고 했는데 반말해 줬어. 이상한 사람 정말 많아. 먹는 즐거움이 10개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지랄이네, 너냐? 어딨어, 너냐? 더러운 새끼. 남자였는데 엄마 아닌가? 아들, 아, 가짜 아들님 한개 고맙습니다. 뜨끔해 껐다. 아 근데 얘랑 얘는 정말 괜찮아. 집에 없는 소스가 엄청 많죠. 웬만한 소스는 거의 다 없어요. 네, 뒤에 카카오톡 인형. 아니,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소스님 밑에. 허브순살 맛있어. 찹찹님 한개 서포트 고마워요. 위에 티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나 그런 데다가 벤츠 쇼핑몰로 컴퓨터로 검색하셔야지 나와요. PC는 안 나와요. 모바일은 안 나와요.
이거 넣으면은 잼비니 별풍선 또 이렇게 아 100개 고맙습니다 잼비님 별풍선 100개 팬클럽 가입 옛날에 하셨고 이번에 또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맛있는 거는 처음에 다 먹었던 거 예. 감자튀김만 따로 빼서 이렇게 아 얘는 작년에 옛날에 감자튀김을 인터넷에서 본 것보다 훨씬 많이 주셨네. 아유, 속살. 아, 이거 한 번도 안 보셨구나. 예, 못 보여드리네요. 안 뜯어요, 껍데기가. 아. 대충 뭐 이런 게 닭똥집이죠. 포닝님 한 개 팬클럽 고마워요. 핸드폰 살 때 그 아는 사람한테 사면은 오히려 더 삔또 당하는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 팔아도 그날그날 그날 단가가 다른데 만약에 오늘 샀는데 일주일 뒤에 가격이 떨어져서 더 싸게 살 수 있으면은 서로 그러거든요. 마이크는 여기 옆에 예, 이렇게 해주는 분 정말 고마운데 네 미친놈이 카톡을 28개를 보냈네요 이근호님 한 개 고맙습니다 물론 아, 님들의 관심이 관심 덕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 덕분에 다른 분들에게도 전파돼서 뭐 보러 와주시는 분들 많은데 미친놈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사입하러 가면 밤에 가죠 땅땅치킨엔 닭다리가 없던데 아 그래요? 저도 잘 먹는 브랜드는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뭐 윙이랑 봉이랑 따로 파는 거 있던데
아우 소름돋아 이씨 짜증나 갑자기 왜 손을 들어요? 나쁜 건 아니 근데 이런 거 하지 마요 이런 거 하면은 어지러워져요 채팅창 자 배부르다 오늘 인간처럼 보이기 위해 하나는 남길게요 잘 먹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안녕